저는 이거 보자마자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일러메이드의 2022년 신제품 골프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일러메이드의 서정호 차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일러메이드에서 제품 담당을 하고 있는 서정호 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볼은요, 이제 총 두 가지 볼이 있는데 아마추어들을 위한 우레탄 볼과 초보자분들을 위한 부드럽고 편하게 칠 수 있는 볼 두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투어 리스폰스라는 볼인데요. 혹시 리스폰스라는 단어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리스폰스라는 단어는 이제 반응하다라는 뜻이죠. 제가 유추를 해보면 투어 플레이어들이 사용하는 이 5피스 볼처럼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그렇지만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투어처럼 반응하는 볼?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이제 TP5, 5X가 출시를 하고 뭐 맥길로이라든지 더스틴 존슨이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TP5 같은 경우는 선수들을 위한 투어의 퍼포먼스를 위한 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투어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아마추어들이 조금 편하게 투어의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헤드 스피드도 투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스핀량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투어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요, 아마추어들도 쉽게 빠른 스피드도 낼 수 있을 뿐더러 그린 주변에서 많은 스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볼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TP5와 TP5X가요, 비거리를 멀리 내보내기 위해서 딤플을 좀 개선했다고 들었었어요. 이 딤플이 이렇게 파여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많이 파여있고 네. 각이 덜 져있으면 공기저항이 많아서 비거리 손해를 보니까 조금 더 덜 파이게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드라이버 하면은 비거리잖아요. 그렇죠. 볼도 마찬가지로 멀리 보내기 위해서 딤플의 모양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TP5, 5X 그리고 투어 리스폰스까지 동일한 지금 딤플 패턴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에서 상승할 때는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고 하강할 때는 이 가파른 이 딤플 패턴으로 인해서 하강을 늦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긴 비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5피스인 TP5와 TP5X가 좀 더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 성능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3피스 안에서도 동일한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성비 최고의 올해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볼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패턴의 골프공이 하나 여기 있는데 네. 저는 이거 보자마자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도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골린이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이템이 될 것 같은 볼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시장을 이제 돌아다 보면은 볼에다 라인을 긋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퍼팅 시에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조준할 수 있도록 조금 쉽게 에이밍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가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퍼팅을 할 때에는 더더욱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네. 시시각적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방향을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정말 아마추어 분들이 방향을 보고 에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5와 10을 맞추는 얼라인먼트를 하실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퍼팅을 했을 때 내가 똑바른 스트로크를 했을 때 볼의 구름이 아무래도 똑바로 가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삐딱하게 굴러가는지 바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나의 퍼팅 스트로크, 롤링이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퍼팅을 내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레슨을 할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로크를 쭉 일자로 해서 잘 굴리면 좋겠지만 네. 지금처럼 비틀비틀 가면 무언가 약간 아웃인으로 쳤거나 아니면 네. 인아웃으로 쳐서 볼에 회전력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 스트로크를 점검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볼의 성능도 최고로 끌어올렸는데 이런 비주얼 테크놀로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레벨에 있는 아마추어 분들 그리고 투어 프로들에게도 좀 활용도 높은 경험을 선물할 것 같아요. 네.
이 소프트 리스폰스라는 공도 있어요. 네. 이 공은 왜 소프트라는 말이 들어갔나요? 일단은 저희 테일러메이드에서 출시한 가장 부드러운 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의 컴프레션, 우리가 흔히 볼의 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순간에 볼이 어느 정도 압축과 팽창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수치로 얘기를 하는 것이 컴프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어 플레이어들이 사용하는 볼 같은 경우는 컴프레이션이 85에서 95 아니면 뭐 많게는 100까지 가는 95 이상 가는 볼들이 있는데 이 볼 같은 경우는 컴프레이션이 50 컴프레이션으로 굉장히 수축과 팽창이 굉장히 잘 되고 굉장히 부드러운 타구감을 가진 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헤드페이스의 정중앙, 스윗스팟의 공을 정타로 맞추고 싶다는 건 누구나 갈망하는 거지만 네. 가운데 잘 안 맞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 타구감이 딱딱하고 이제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볼 자체가 좀 더 소프트하면 임팩트 때 그런 말캉한 좀 부드러운 쫀득한 네. 느낌이 좀 더 좋은 타구감으로 느껴져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드러우면 내가 거리가 좀 덜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하는 아마추어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볼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우면서도 퍼포먼스, 비거리의 퍼포먼스, 아이언의 퍼포먼스, 웨지의 퍼포먼스 각 부분에 있어서 아마추어한테 쉽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실제로 정말 이 재질이 소프트하면 스피닝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얘도 3피스인데 네. 가운데가 말랑말랑 되는 탄탄하다. 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의 코어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커버 같은 경우는 임팩트 순간에 수축과 팽창을 위해서 조금 더 단단한 소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투어 리스폰스보다는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노모 커버 소재, 단단한 아이노모 커버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코어가 부드러우면서도 두 번째 레이어는 굉장히 단단하고 마무리도 아이노모 커버까지 지금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 컴프레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마추어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옵션의 공들이 나왔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나에게 맞는 공은 무엇인지 한번 쳐보시고 나에게 최상의 퍼포먼스를 가져다 줄 가성비의 공을 찾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2년 테일러메이드 신제품 골프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Fatality, my diamonds that cold. Versace trunks, I hit my backstroke. All I really take is a little taste. Island girl, blue eyes with a little bass. Here for the thrill, I don't need a chase.